베이비몬스터 멤버를 발표했던 날이 5월 12일이니까 약 7개월 만에 인사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첫 번째가 데뷔 후로 발표한 배럽이었고요. 두 번째 발표할 곡은 날짜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스포일러 치고 너무 많은데요. 2월 1일 날 발표할 예정입니다. 2월 1일 날 발표하는 두 번째 곡. 곡 제목까지 가르쳐 드릴까요? Stuck in the Middle입니다. Stuck in the Middle. 이 곡은 힙합곡은 아닙니다. 그리고 지금까지 YG에서 이런 곡을 발표한 적이 있었나?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에게도 굉장히 신선한 곡이고요. 제 개인적인 감상평을 말씀드린다면 저는 이 곡을 들을 때마다 눈을 감거든요. 우주공간의 무중력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. 이 친구들의 가창력과 그 유니크한 보컬의 색깔들이 그 작은 순서리 하나까지도 놓치고 싶지 않을 만큼 초집중을 하면서 듣게 되는 것 같아요.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좋은 곡이라고 생각해요. 안무나 뭐 뮤직비디오나 스타일링 다 총괄님께서 하나하나 다 봐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곡에 대해서 토해녀이나 블랙핑크 같은 경우에는 일부 멤버를 제외하고 다 미성년자를 지난 20대에 데뷔를 한 친구들이에요. 근데 베이비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크게 다른 점이라고 이제 뭐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이 친구들은 선배들이 데뷔했던 시기보다 훨씬 더 어리고 앞당겨서 데뷔를 한다는 점이었었어요. 치키타가 지금 나이가 미국 나이로 14살이거든요. 예전에는 그냥 뭐 빅뱅이나 트웬티원이나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결로 이 친구들한테 뭐 후배 가수 같은 느낌으로 좀 대했었다면 베이비몬스터는 제 딸이 지금 13살이거든요. 뭐 치키타하고 한 살 차이가 나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후배 가수들이라는 느낌보다는 정말 딸 같은 마음으로 하나하나를 챙기게 되는 게 저한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라면 아마 변화인 것 같아요. 아연 양이 건강상의 이유로 연습을 좀 중단, 몇 개월 동안 중단하는 일이 발생하게 됐어요. 베이비몬스터의 데뷔가 올해를 넘겨야 되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11월 27일 날 6명의 멤버로 먼저 데뷔하게 된 것입니다. 아직은 아연이가 언제 돌아올지는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라 추후에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미니 앨범과 함께 한 4월 1일 정도가 되겠죠. 베이비몬스터의 또 다른 곡을 선보이고자 합니다. 좋은 음악을 하고 사랑받는 아티스트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오늘 7개월 만에 인사드렸지만 앞으로는 또 언제 인사드릴지 모르겠습니다. 뭐 1년 뒤가 될지 2년 뒤가 될지는 모르겠는데요. 그때 다시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